제가 드럼에 있습니다. 오늘 더블 스트로크 챌린지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하루에 10분씩 연습을 해서 속도를 올려가는 거 연습해 볼 겁니다. 처음에는 바운스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트, 오로지 손목으로만 그 더블 스트로크 하는 거 연습하겠습니다. 메트로놈은 48에 16분음표로 해서 연습 시작하고요. 정확하게 간격이 일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0분 시작합니다.
팔은 항상 일직선으로 유지되게, 이 패드랑 스틱이랑 팔이 일직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리스트를 하는 동안은 이 손가락이 절대 풀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리면 안 됩니다. 딱 다 잡고 더블 스트로크를 하셔야 됩니다. 10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 다 했습니다. 매일 10분씩 투자하시면 더블 스트로크를 좀 더 빠르고 쉽게 실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. 자, 하루에 10분씩 꼭 잊지 말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